마을에 두통이란 어린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두통이는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매일 친구들을 괴롭히는 나쁜 어린이였어요. 한마디로 싸가지 없는 어린이라고 했어요. 정말 세상말로 싸가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두통이가 오늘도 교회 앞에 나왔네요. 왜 나왔을까? 교회를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온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어린이들을 때려주려고 나온 거예요. 짠! 난 두통이야. 안녕, 나는 두통이야.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 이리저리 요리조리 우당탕탕 퉁탕퉁탕. 내 이름은 뭐라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애들이 오늘도 다 교회 간 게 틀림없어.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목에서 피가 나도록 말했건만, 교회를 다 다녀? 안 돼, 안 돼.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 대고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완전히 돌았어. 여기다가 구덩이를 타자. 그래서 애들이 구덩이에 빠지게 해야지. 아, 됐다. 살짝 함정을 만들어 두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나오다가 구덩이에 빠질 거야. 어? 저기 여자애가 하나 나온다. 이야, 아니 순이 아니야? 여기 숨자.
매를 맞더니 두통이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두통이도 구원해 주세요. 완전히 돌았어. 얘들아, 쟤 돌았지? 쟤 미쳤지? 그러면 너희들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어? 완전히 돌았어. 없어? 없어? 어린이가 우리 교회 다니는 어린이들을 자꾸만 못살게 구는 거야. 오늘도 여기다가 구덩이를 파놓고 빠뜨렸잖아. 아니 너 도대체 누구야? 얘들아 그게 누구니? 구덩이가 지금 어디 있어요? 어? 안 보이는데? 어디 있어요? 어디? 어디? 어? 구덩이? 없는데? 어디야? 아? 옆에? 어? 어디 갔지? 아, 머리카락 보인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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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네가 두통이야? 응. 네가 오늘도 여기다 구덩이 파놓고 우리 교회 다니는 어린이들 데렸지? 안 데렸어요? 얘들아, 데렸니? 안 데렸니? 거짓말하지 마. 애들이 내 말을 안 듣잖아요. 무슨 말?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만 교회 가잖아요. 네가 뭐야? 두통이요. 애들은 예수님 말씀만 듣지 네 말 안 들어. 그래? 전에 내 말 잘 들었는데. 네가 뭐야? 짱이요. 이 동네 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짱이야. 그래? 애들이 옛날에 너를 짱으로 섬겼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짱으로 섬기는 거야.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너 어린이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아니요. 못 죽어요. 예수님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죽으셨어.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돌아가셨어. 넌 동네 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 박혀 죽을 수 있어? 못 죽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어. 그래서 짱이에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도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어. 싫어요! 아니 왜? 나도 몰라요. 나 교회 다니는 거 싫어요. 나 정말 예수님 믿는 거 싫단 말이에요. 네 마음속에 나쁜 게 있어서 그래. 뭐가 있어요? 너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여줄까? 보여줘봐요. 좋아. 우리 어린이들도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어린이들이 많길래 우리 두통이를 내가 보여주겠어요. 자,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예. 기도를 해야 돼. 기도요? 자, 두 손을 마. 두 손을요? 고개를 숙여. 고개를? 너무 많이 숙이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요? 따라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야, 아버지라고 그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속에. 선생님 마음속에. 야, 알아해. 저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시기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이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드렸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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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이제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 우리 두통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오늘 보여주세요.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선생님, 믿습니다. 근데요,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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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성령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이고, 아이고. 자, 이제 기다려봐. 저희 몸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내 마음속에 뭐가 있긴 있어. 진짜로 선생님 말씀이 거짓말인 줄 알았더니 진짜네. 보인다. 보인다. 이게 뭐지? 너 돼지야? 돼지야 소야? 나는 돼지가 아니야, 소가 아니야. 그럼 뭐야? 나 불다진 돼지, 불다진 돼지 처음 봤다. 나는 욕심마귀야. 뭐 욕심마귀? 너는 날마다 친구들 거 훔치고 냉장고 속에서 엄마가 먹지 말라는 거 먹고 핸드백 속에서 돈도 훔쳤지. 나는 날마다 도둑질 잘하고 욕심 부리는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도둑질 잘하지야? 나는 도둑질 잘한 어린이 마음속으로 들어갈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너의 마음속에 들어간다고? 안 돼,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안 돼, 안 돼. 무서워. 아니야, 내 마음속에 욕심 부리는 꿀돼지 같은 마귀가. 근데 꿀돼지가 뿔이 달렸어. 완전 마귀 꿀돼지야. 아니야, 이번에 뭐가 있지? 너 뭐야? 나는 신경질 부리고 싸움하는 마귀다. 너는 날마다 친구들을 데려주지. 까부니까 그러지. 너는 엄마 아빠에게도 신경질 부리고 대답하지. 말 대답. 응. 막 댐비지. 응. 돈 안 주니까 그러지. 그리고 동생을 잡아 패지. 형 말 안 들으니까 그러지. 딴 애들은 싸우지 않고도 잘 사는데 왜 너는 싸울까? 그건 바로 내가 너희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날마다 신경질을 부리고 화를 내게 하고 사람들한테 덤비게 만드는 거야. 난 너 싫어. 가. 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살다가 너를 끌고 지옥으로 갈 거야. 안 돼. 너 호랑이지? 아니야. 난 싸움 마귀, 신경질 마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간다. 내 마음속에 뭐 이렇게 있어. 아니야. 이번엔 좋은 것이 들어있어. 다시 한번 보인다. 이게 뭐지? 뭐야 이거? 너 뭐야?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욕하는 마귀다. 너는 날마다 쌍소리를 하고 친구들에게 욕을 하지. 나는 욕자라는 어린이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욕마귀야. 욕을 한번 시작하면 왜 욕을 끊을 수 없는지 알아? 왜 못 끊지? 내가 있기 때문이야. 너 욕 잘하지? 나 욕 안 했어, 개새끼야.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너 지금 나한테 개새끼야 그랬잖아. 개같이 생겼잖아.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빨리 꺼져, 이 쌍놈의 새끼야. 너 지금 나한테 쌍놈의 새끼야 그랬냐? 그랬대, 이 똥꼬야. 똥꼬. 야, 난 이렇게 욕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욕 잘하죠? 형이 마음속에 들어가야지. 안 돼, 들어오지 말, 미친 새끼야. 미친 새끼야. 내가 왜 이렇게 욕을 잘하지? 이제 보니까 마귀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야. 어떡하면 좋아. 내가 3년 전부터 욕을 잘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계속 욕을 하는 거야. 아니, 이번에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다시 한 번. 너 뭐야? 두부 같아. 나는
너의 마음속에서 알고 있는 개인마귀야. 날마다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면 이 다음에 뭐가 되는 줄 알아? 뭐가 돼요? 노숙자. 노숙자가 뭐예요? 집 없이 지하철역에서 밥을 얻어먹는 불쌍한 거지들을 말하는 거지. 너도 이 다음에 집도 못 사고 지하철역에서 밥 얻어먹으면서 살고 싶지? 싫어! 싫어! 에이, 근데 날마다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알아! 내가 너희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들도 게임 좋아하죠? 아니야! 나는 공부 안 하고 게임 잘하는 어린이 마음속에 있는 게임마귀! 하하하! 이거 뭐야? 나는 너희 마음속에 살고 있는 거짓말 마귀다. 뭐 거짓말? 그래. 넌 날마다 엄마한테도 거짓말, 아빠에게도 거짓말, 선생님에게도 거짓말, 친구들에게도 거짓말. 너희들도 거짓말 잘하지? 난 너 싫어. 가 가란 말이야. 에이. 야! 누나 때렸다. 에이. 야! 야! 와! 울지 마. 빠빠빠. 살려줘. 아, 그래. 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마. 들어오면 안 돼. 아, 들어오지 마. 나는 또 어떻게 하면 좋아. 내 맘속에는 마귀들이 많이 있어. 마귀들을 쫓아버리고 싶어. 아, 마귀들을 어떻게 하면 쫓아버리지. 난 마귀를 쫓아버릴 수가 없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마귀들로부터 구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다. 예,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를 쫓아버릴 수 있어요? 그럼. 나도 그럼 예수님 믿을래요. 내 마음속에 마귀를 다 쫓아버려주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장난하지 말고 진심으로 기도해야 돼. 예, 알았어요. 자,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예. 너희들도 한번 두 손을 모아. 예. 고개를 숙여. 예. 따라해.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희들도 마음속에 마귀들이 여러 마리 있어요. 신경질 부리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게임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싸워요. 이제부터 나쁜 마귀 쫓아버려 주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자, 이제부터 기도해. 예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피다. 왜 피야? 예수님이다. 근데 왜 피를 뚝뚝 흘리고 있어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두통아,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피를 흘리는지 아느냐? 몰라요. 너의 죄 때문이다.
너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요? 난 그것도 몰랐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난 이제부터 예수님 믿을게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나를 잘 믿는 거지? 난 몰라요. 교회를 잘 다녀야 돼. 교회? 맞아. 나도 그럼 이제부터 세순교회 열심히 잘 다닐게요. 그래. 그러면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근데 마귀는 어떻게 쫓아요? 예수님이 쫓아버려 주세요. 안 돼. 네가 쫓아버려야 돼. 예? 너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 어떻게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야,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마귀 물러가라 그래야 되겠다. 자,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그래봐. 맞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심 부리는 마귀 떠나가라. 꿀돼지같이 생긴 마귀 나와. 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욕심마귀 나가! 아이고 간다 그리고 신경질 부리는 마귀도 쫓아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경질 부리고 싸움하는 마귀 나와! 아 분하다! 너도 가 아유 간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마귀를 쫓아버릴 수 있구나. 욕하는 마귀도 나와! 안돼 뭐가 안돼. 에이 너도 가. 게임마귀도 쫓아버리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게임마귀 나와. 아우 안돼 뭐가 안돼. 아이 이제부터 나 게임 안 할 거야. 가 저리 가. 거짓말하는 마귀도 나와. 나가. 못생겨가지고. 예수님 다 쫓아버렸어요. 이제부터 마귀들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지? 교회 잘 나가야 돼요. 맞아. 교회를 잘 다니고 성경을 잘 공부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마귀가 다시는 못 들어올 거야. 예수님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 맞아. 나 혼자 있을 때 항상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는 기도를 하겠어요. 우리 모든 어린이들도 할 수 있죠? 따라서 해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쁜 마귀는, 마귀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아, 그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나도 그럼 이제부터 세순교회 나가겠어요. 세순교회. 네, 이렇게 해서 도통이는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다 같이 박수!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도통이처럼 교회를 잘 다녀서 예수님을 잘 믿고 여러분들이 다 축복받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